발도 그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는 팔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발 박자도 같이 발도 같이 맞춰서 들어가요. 그래야 이제 세게 쳐올릴 때도 박자 잡고 하나. 이걸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어. 잡고 하나. 공을 내 앞에 있을 때 짧게 보고 또 짧게 본 다음에 공격으로 이어가는 거예요. 이제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첫 공을 잘 쳤을 때 그때 한 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공이 떴을 때 막 들어가면 맞아가지고 항상 잘 치고 나서 조금씩 전진 하시는 게 제일 드라이브랑 똑같은 위치에서 더 짧게 놔야 돼. 짧게 놓고 이제 들어가는 의미인데 커트하고 뒤로 빠지면 안 돼. 대각 커트하고도 대각으로 봐야 되고 직선 커트 했을 때도 앞에 보고 이제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게. 근데 그냥 대충 치면 안 돼요. 정교하게 딱 걸고 공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. 백커트 할 때는 이제 팔로 스윙하면 안 되고 공 오는 순간 손목을 이제 빨리 틀어주셔야 돼요.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공 배가 오면은 발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빨리 틀고 사이드로 바로 연결 가능. 네,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틀어 주셔야 돼. 그래야 팔도 각도가 잘 나와요. 몸 자세가 몸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자세를 또 옆으로 빼준 상태에서 스윙 자세가 나올 수 있게 각도를 만들어줘요. 항상 손목 밑으로 손목 세워서 라켓 세워서